홍화 이팅 하비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우리 콜렉터분들은 약간 식상할 수 있는 피규어를 가져와 봤습니다. 출시된 지가 거의 1년 정도는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갖고 온 것은 역해가 답이다. 매력적인 역해 라인을 출시해주고 있는 루시퍼사의 엘프스킨, 엘프의 여왕, 엠마요! 엄마, 제가 예전에 다크엘프 리뷰한 적이 있었죠? 그거랑 같은 회사, 같은 라인인데 다크엘프는 뇌세적인, 섹시한 매력이었다면 이 엘프의 여왕은 퓨어한, 고결한 매력이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디럭스 버전이기 때문에 더 큰 무언가 구성품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oming of the Elfkin. 거부할 수 덮개 안쪽에는 배경지로 쓸 수 있도록 숲속의 모습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1년 꿀은 맛. 안녕히. 어머나, 오이씨, 부러진 건 아니네. 뿅. 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무야호. 솔직히 다른 분들 언박싱 사진 보고 기대를 많이 안 했거든요. 아, 그런데 실물이 진짜 예쁘다. 다크엘프랑 같은 얼굴인 것 같거든요. 어, 그런데 화장이 차이 난다고 이렇게 느낌이 다를 수가 있네요. 아, 진짜 가져와야겠다. 다크엘프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얼굴 똑같죠? 다만 느낌은 많이 다르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엘프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 나는 하나만 못 골라. 야, 나도. 전체적인 의상 디자인에 있어서도 많이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뒤쪽도 뒤는 다크 엘프. 엘프 인증이죠? 엄청나게 뾰족하고 큰 귀가 달려 있습니다. 눈동자는 블루 색상. 코가 크고 눈동자 색상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머리 장식입니다. 이런 엘프 느낌의 헤어 표현 좋죠. 위쪽에는 따은 머리가 굉장히 예쁘게 정리되어 있고요. 이 머리를 쥐어뜯겼나요? 바디는 티비리그의 실리콘 바디를 사용했습니다. 말랑말랑하죠? 말랑말랑? 실제로 본... 아이 씨. 이 팔 쪽에 장식이 자꾸 빠지는데 이 구멍에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네, 됐죠? 목 장식은 패브릭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어이구, 여기 목걸이가 숨어 있었네. 이런 목걸이 장식이라든지 이런 금속 체인으로 꾸며준 부분들. 그리고 여기는 근데 끊어질 것 같아. 왠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가리개. 앞가리개, 뒷가리개. 무야호, 무야호. 굉장히 시원하게 생겼네. 이 허벅지 장식은 탈부착이 가능하죠. 안녕히 계세요. 아유, 씨. 화면에서 보이나? 살짝 자국이 생겼네요. 요거는 자석인 거 보니까 뭔가를 부착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굉장히 긴 롱부츠를 신고 있는데요. 요것도 네, 플라스틱이고요. 발목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은 금색. 굉장히 얇아서 다 비치는 가운을 입고 있는데요. 끝부분에는 나름 이렇게 레이스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어? 구멍이 있네? 귓구멍인가? 뭐 이런 식으로 넣는 건가요? 아, 등 쪽을 안 봤네. 오, 등 부분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손로즈는 이렇게 보면은 악세사리까지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다 본 것 같은데요. 팔 부분에 착용할 수 있는 의상이 지금 해보니까 요거는 이 가운을 벗긴 상태에서 착용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해보죠. 아, 그리고 요거 산으로 만든 왕관이라고 합니다. 요런 느낌으로 착용하는 거겠죠? Nope. 추가 손이 굉장히 많아요. 추가 손로즈가 총 6개 더 들어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장신구 표현 그리고 매니큐어도 칠해져 있습니다. 그럼 아래 칸을 볼까요? 오픈!
우선 플라스틱 재질의 화살통이 하나 들어있고요. 아, 이쪽에 자석이 있구나. 허벅지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화살도 한번 보죠. 네? 놀라운 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금속이고요. 그리고 화살촉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 화살촉이 있는 화살은 딱 하나만 틀어있네요. 화살촉 모양이 드릴이네요. 화살이 있으니까 당연히 활이 있겠죠. 굉장히 고풍스러운 디자인에 활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자세히 보면 화살대 끝부분에 홈이 있습니다. 그 홈을 딱 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화살을 쏘는 포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오, 무거워. 돌 바닥을 표현한 디오라마 베이스가 들어있네요. 뒷면은 그냥 부드러운 천으로 되어 있고요. 돌의 질감이라든지 이런 이끼라든지 잡초 표현 잘 해주었고요. 측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흙의 표현, 그리고 물이 고여있는 표현들. 네, 이쪽에는 물고기도 두 마리 보이네요. 아, 다만 스탠드 봉을 꼽을 수 없어서 전시하기는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박스 하나는 다 봤고요. 다음은 디럭스 버전의 하이라이트. 와, 씨. 박스가 더 커. 독각수, 뿌리 하나인 짐승. 와, 엄청 큰 유니콘입니다. 말값만 10만 원이 넘어요. 와, 뿌리다.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말 스태츄가 들어있습니다. 아, 가동은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굉장히 훌륭한 만듦새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유니콘의 뿔.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뿔도 멋있고 다 좋은데 이 자석 부분이 좀 보여요. 얼굴도 굉장히 잘 생겼습니다. 눈 색깔은 굉장히 신비로워요. 아, 귀 너무 귀여워. 이 말갈기는 굉장히 얇은 털로 만들어서 부드럽고요. 또 되게 풍성해 보이죠? 꼬리털도 마찬가지고요. 어? 꼬리가 있네? 그리고 굉장히 귀여운 날개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요. 잠깐만, 이게 왜 있어? 아이, 이 새X놈이네. 기대와는 달리 딱딱합니다. 전체적으로 복숭아 만지는 느낌이에요. 자잘한 털의 표현을 굉장히 잘 해주었습니다. 이 물이 튀는 표현도 해줄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걸 보기 전에 이게 있어요. 이거 엠보싱이 있는 살짝 두꺼운 필름인데 요것도 들어있네요. 요 필름은 자잘한 물결을 표현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깔고 발에 맞춰서 이렇게 놓으면은 말이 물 위를 걷는 모습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죠. 말까지 다 봤고요. 이제 말에 한번 태워야겠죠? 그 전에 스트레칭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허리도 스트레칭. 무릎. 히팅.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던 엘프녀. 엘프의 여왕 엠마였는데요. 먼저 바로 다음에 출시했던 다크 엘프와의 조화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함께 전시할 때 각자의 매력이 좀 더 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니콘과의 조화도 좋지만 아무래도 전시 공간이 문제겠네요.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워서 후속 제품들도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특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다리가 4개나? 여러분도 실제품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되시죠? 구독하고 기다려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힝바. 아, 다음에 리뷰할 피규어를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린리프 스튜디오의 에이다 웡 곧 출시 예정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규메레 칼날 카나오 레진 피규어도 곧 도착 예정입니다. 기대되시죠?
역시 역해가 답이다. 역해가 무역.